날새도. 남동진 TV 노래 강사님께서 성재님 동숙의 노래 불러주세요. 이렇게 하는데 동숙의 노래 문주란 씨 노래 노래죠. 알아요? 알아요? 들어는 봤는데 불러보질 않았거든요. 근데 그게 원래 워낙 키가 낮으시잖아요. 그렇죠. 예, 저음이시라. 높여가지고 부르면 되지. 단키만 그럼 올려서 한번 불러볼까요? 그럴까요? 그럼 지금 불러볼까요? 네. 준비할 동안 그 나머지 다 읽었습니다. 라라님 반가요. 라라 카블리님. 윤정석님 들어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윤정석님. 라라님 카블리는 일본에서 들어오셨고요. 네. 윤정석님 반갑습니다. 비누공룡님 라라님 반가워요. 일본에서 오늘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좋습니다. 원래 그 커피숍 한대요. 그렇죠. 라라 카블리님. 네 맞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자 동숙의 노래 문주란 씨가 불렀던 노래죠. 제가 봐서는 두 키를 올리죠. 두 키 잠깐만. 아니요 두 키는 너무 높을 것 같은데요. 볼게요. 그래요? 네. 반 키만. 네. 오케이. 가겠습니다. 불러보질 않아서.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웃기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힘을 따라가고픈 마음이 건만 그대 따라 못 가는 서러운 마음 저주받은 운명이 끝나는 순간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참을 수 없어 흐르는 뜨거운 눈물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역시 가수분들은 뭐 어떤 그러게. 노래를 시켜도 이렇게 정성에서 바로 커버가 된다는 거 참 대단하십니다. 그러게. 네, 가수분들 대단하세요. 얼마 전에 그 라디오 프로도 출연하고 왔잖아요. 그죠? 네네. 마포 FM. 마포 FM. 그 예, 페이스북에서 봤어요. 페이스북에서. 저도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. 그냥
개미허리라고 나오고 예, 예. 그래서 노래 제목이 개미허리인 줄 알았어요. 아니, 사실 개미허리 되는 비결이 뭐예요? 저도 개미허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. 아 노래 제목이 특이하다 생각했거든요 사실. 근데 식사 아. 밥 3끼 다 하시나요? 아 네 3끼 다 네. 먹습니다. 아니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면서 왜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는 안 오셨나요? 아니 어디 네? 라디오 아니, 어딘지 몰라요. 아, 초대해 주세요. 네, 네 차트 코리아에 올라가는 게 관악 FM이 있고 마포 FM이 있고 KBS 아, MBC 교통방송 네. 네. 방송 분리 네. 방송 이렇잖아요. 야, 그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? 아, 관악 FM이요. 아, 관악 FM에 계세요? 네. 김선미의 추억의 음악다방. 아, 무슨 요일이에요? 화요일 오후 2시요. 화요일 오후 2시? 아, 초대해 주세요. 아, 네. 내가 7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오세요? 차트 1위, 2위 올라가려면. 근데 초대를 안 해 주니까 못 가지. 초대를 해 주셔야지. 갑니다.